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켜지? 켜졌구나. 예. 지금부터는 이제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프트맥스는 지금까지 했던 분류기보다 좀 더 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OX라는 관점으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이제 ABC라는 손글씨를 뭐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정규분포를 보시면 일단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는 지금 뭐 손글씨를 2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X1과 X2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좌표입니다. 좌표를 표현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통계 분포를 그리는데 일단 2차원의 정보를 기본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다변량 분포가 되겠습니다. 다변량 분포가 되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안 그러고 가우시안 힐이라고 그러죠. 언덕처럼 등고선처럼 보이니까 그런 등 B의 분포, A의 분포, C의 분포가 있으면 분포를 따져서 만약 여기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얘 위치에서의 B의 가우시안 히렛값, A의 가우시안 히렛값, C의 가우시안 히렛값을 보고 걔네들의 확률 밀도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걸 뽑아내서 얘가 C에 제일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기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계는 뭐냐면 데이터가 일단 많아야 돼요. 통계학적인 특성이 발현이 될 때까지 로브 라지럼브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보다 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리니어 리그레션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즉 배웠던 거에 연장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건 딱 두 개인데 리니어 리그레션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ABC를 구별하는 분류기를 만들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류기가 대답을 바이너리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얘가 바이너리로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바꿔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질문을 할 때 세 번 던지는 거예요.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입니까? 아닙니까? B입니까? 아닙니까? C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세 번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에 정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A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돌려서 0.5보다 크니까 A입니다 대답할 거고 B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대답 물어봤을 때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돌려서 A가 0.5보다 작은 값이면 그 확률값이 0.5보다 작은 값이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고 역시 C도 아니라고 대답하면 얘는 A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신 질문을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거니까 A입니까 아닙니까? B입니까 아닙니까? C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1, 0, 0 나오면 얘는 A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 다음 장에 이제 59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입니까 아닙니까? B입니까 아닙니까? C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질문했을 때 A 맞고요. B 아니고 C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으면 얘 A인가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니크하게 한번 맞습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든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나오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오든지 이렇게 유니크하게 한 번에 대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그모이드 값을 연산하니까 바이너리 클래식에서 세 번 돌리는 거니까 A 0 시그모이드를 돌렸더니 얘가 시그모이드 값이 0.9예요. 그래서 얘는 맞아. 근데 얘는 시그모이드 값이 0.9예요. 얘 맞아. 근데 얘는 시그모이드 값이 0.6이야. 얘도 맞아. 근데 얘는 시그모이드 값이 0.1이야. 얘는 아니야. 그러면 얘가 0.5보다 크니까 얘도 맞습니다. 얘도 0.5보다 크니까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A입니까? B입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중복돼 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문제 이게 우리가 해결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A도 맞고 B도 맞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하나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보면 되냐면 비록 A도 맞고 B도 맞다고 말했던 근거를 보호하니 0.5보다 둘 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록 얘네들이 똑같이 A라고 아니 맞다고 대답을 하더라도 얘의 시그모이드 값이 월등하게 크죠. 0.9로서 그러면 얘는 A인 거예요. 얘는 간신히 기준치를 넘어서 B에 가까운 거고 얘는 월등하게 A에 가까워서 0.9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1과 0으로 매핑을 시켜서 비교 불가능 상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시그모이드 값까지만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코드에서 만들었던 코드에서 여기 앞에서 코드에서 만들었던
이 여기 이 프레딕션 만들어서 0.5보다 크면 0점보다 크면 다 1이다라고 퉁쳐버리지 말고 그럼 다 1이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시그모이드 값 여기까지만 쓰자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값만 보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A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나 A야, 나 아니야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A일 확률 90%야 너 B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나 B일 확률 60%인데 너 C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나 C일 확률 10%인데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아, 너 A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0과 1로 매핑시키지 말고 시그모이드 값 3개만 보고 이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내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코드에서 X값이 가로로 들어오고 있죠. X값이 가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2차원 평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니까. 그래서 저 값 하나하나는 2차원의 좌표로 표현이 되는데 그 값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A냐 아니냐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려면 W값은 A는 세로 벡터로 2x1이 될 거예요. 그쵸?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3번 돌려서 답을 도출하는데 똑같은 코드를 3번 돌리느니 이 여기서 뭐하고 있죠? 행렬로 퉁쳐서 한 방에 계산하자입니다. 행렬로 2x1 3번 계산하지 말고 2x3로 한 방에 퉁쳐서 계산하는 게 더 좋다. 즉 W값을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3개를 나란히 쌓아놓고 2x3짜리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1x2 곱하기 2x3가 되니까 결국 1x3가 되고 이 컴포넌트 하나하나하나는 A냐 아니냐를 비교하기 위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B냐 아니냐를 알기 위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C냐 아니냐를 알기 위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될 것이고 여기에 바이어스 딱딱딱 3개 더해주고 시그모드 씌워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값 하나 딱 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해준 게 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X를 행렬을 만들어주면 거기다 바이어스를 다 더한 다음에 바이어스 그러니까 3개가 필요하겠죠. A에 대한 바이어스, B에 대한 바이어스, C에 대한 바이어스. 그 다음에 다 시그모드 씌워주면 A에 대한 값, B에 대한 값, C에 대한 값 시그모드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제일 큰 값 하나를 찾아서 1 찾아주면 걔를 1이라고 하고 나머지 다 0이라고 해주자 라고 하면 이게 10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이것도 끼어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 시그모드 값은 얘가 만약에 0.9, 뭐 0.6, 0.1 이럴 수 있는데 얘네 셋을 다 더한 데서 1이 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얘를 프로포셔널하게 바꿔주자. 즉 뭐냐면 0.9 더하기 0.6 더하기 0.1분의 0.9, 0.69 더하기 0.6 더하기 0.1분의 0.6, 0.9 더하기 0.6 더하기 0.1분의 0.1 이런 식으로 프로포셔널하게 다 해주면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 이런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ABC 중 얘는 약간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 됐어요. 여긴 절대평가야. 왼쪽은. 오른쪽은 상대평가입니다. 즉 왼쪽은 뭐냐면 야, 너가 B, C는 신경 쓰지도 마. 너 A랑 얼마나 비슷해?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왼쪽은. 오른쪽 뭘 물어본 거냐면 야, 지금 이 판에 A, B, C 3개 있거든? 너 이 셋 중에서 A랑 얼마나 제일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즉 왼쪽은 절대평가, 오른쪽은 상대평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열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A가 제일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A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짓을 하냐면 이 텐서플러스 제공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값이 바로 이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왜 그래서 이 텐서플러스가 제공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의 결과 값은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오른쪽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왼쪽을 뭐라 하냐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을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ABC라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100, 010, 001 해서 얘는 A, 얘는 B, 얘는 C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결과값이 항상 하나였어요. 우리 선형의 회귀분석, 미니어 리그레션을 보면 시험 점수라는 값 하나가 나왔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0과 1이라는 값 하나가 나왔죠. 지금 값이 3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ABC라는 거 구별해줘야 되니까. ABC라는 거 구별해줘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값이 A에 관련된 뭐, B에 관련된 뭐, C에 관련된 벡터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일단 구별되는 게 셋 중에 하나니까 100, 010, 001이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질문을 3번 반복한다는 개념 하에 3개 사이즈짜리 0과 1로 구성된 저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저걸 원핫 인코딩이라 불러요. 하나만 핫하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든 인코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더 나가서 알파벳 숫자 손글씨로 구별한다 그러면 손글씨는 0부터 9까지니까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쟤 사이즈가 10개짜리 벡터가 되는 것이고 1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0인지 1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나아가서 원하는 인코딩 진짜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 다 쓰이고요. 많이 쓰이는데 한 군데에서만 잘 안 써요. 자이너처리에서는.
잠깐 말씀,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보니까 자이너 처리에서 보니까 자이너 처리는 뭐가 있냐면 알파벳을 가지고 뭐 문자를 구별하는데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알파벳 총 26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 여러분 국어사전에 단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100만 개? 예, 100만 개로 합시다. 100만 개를 하더라도 이 순간 계속 없어지는 용어도 있고 이 순간 계속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이라는 사이즈가 고정 사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100만이라 할지라도 100만 개의 단어를 원하는 인코딩으로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사이즈 벡터를 만든 다음에 하나의 값만 1이고 99만 9999개는 다 0이에요. 그럼 벡터가 몇 개 있어야 된다? 1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즉 메모리 사이즈를 100만 곱하기 100만으로 일단 확보를 하면 일단 레이블들은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큰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어드밴스드한 탑핑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 그 자이너 처리에서는 검색 엔진 만들 때 그런 시뮬러리티 연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사도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단어들을 다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을 만들어버리면 단어들의 값이 막 100, 0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내적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코사인 함수로 돌려서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추론합니다. 즉 시뮬러리티 공식을 보면 내적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내적이 0이면 유사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적이 0이면 두 개의 벡터 간의 각도는 90도다. 이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 겁니다. 다시 기억 공부하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구했더니 0이 나왔다. 그럼 걔네들 각도가 90도다. 그럼 무슨 의미냐? 자 각도가 90도가 작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벡터가. 그러면 이게 얘는 뭐냐면 얘네들 어느 정도 유사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정말 유사할 거고 이렇게 되면 아니겠지만 일단 90도면 얘네들 아무 관계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9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가 돼버리면 얘네들은 진짜 다른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즉 90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두 개 벡터 사이에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과와 바나나가 더 가깝습니까? 사과와 지하철이 더 가깝습니까? 사과와 바나나가 더 가까워요. 둘 다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즉 값 벡터를 만들 때 원하는 인코딩을 만들면 뭐가 되냐면 내적을 구하면 내적 구하는 공식은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곱하고 더하고 요거 두 개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얘 곱해서 또 내적은 요 원하는 인코딩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벡터들은 동일한 벡터들은 내적 구하면 1이 나와. 1 곱하기 1이 나오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나머지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0이니까 다 0이에요. 근데 두 개의 다른 원한 인코딩을 내적으로 구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100 곱하기 010 해봐. 그럼 0 곱하기 1, 0 곱하기 1이 나오면서 다 0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한 인코딩 벡터들은 얘네들끼리 벡터 연산이 안 돼. 아니 내적 연산이 안 돼요. 내적을 구하면 다른 원한 인코딩들끼리는 다 0으로 수렴하니까 관계를 규명할 수 없고 동일한 애들만 1이라는 값을 도출하니까 각도는 0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단어끼리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어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이너 처리를 공부하시면 자이너 처리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자이너 처리를 공부하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챕터가 뭐냐면 워드 인베딩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원한 인코딩으로 한다. 원한 인코딩은 뭐다? 저밀도 고차원이다. 고차원 저밀도다 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차원은 높잖아. 100만 개. 근데 밀도는 낮아요. 1 하나 있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밀도는 낮아. 근데 얘를 계산 연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차원은 저차원으로 만들고 밀도는 높여줘서 풍부하게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관계도 설정해줘야 되고 뭐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여러가지 관계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차원은 낮춰주면서 이 값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처음에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딥러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이너 처리는. 그래서 자이너 처리에서는 저 워라이 코딩을 쓰지 않습니다. 쓰잖아요. 근데 자이너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다 이걸 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적 연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모델은 간단하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세 번 돌려서 그 중에 나온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찾는 게 우리의 모델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모델을 만들 때 우리 이집을 때는 sigmoid라는 걸 선형의 결합에 붙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까 이 함수 있었잖아요. 형형형 외친 거.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면 되니까 tf.nn.softmax 안에다가 리니어 컴비네이션 넣으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겠네.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 다음에 항상 코스트 함수가 나와야 되죠. 자 얘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코스트 함수를 생각해보면 그 로그 기반의 엔트로피 함수였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일일이 코딩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시죠. 자 보시면 어디냐 앞으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코스트 함수예요. 이게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코스트 함수였죠.
요걸 만들어도 요걸 세 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걸 세 번 반복해서 이제 하나로 퉁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estimat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AI가 추론한 값이에요. AI 값. 얘는 뭐다? real. 얘는 실제 값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래요? 아, 얘 A인가 보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확률 값이었으니까 A 부분이 제일 크네요. 70%. 난 A일 확률 70%야. B일 확률 20%, C일 확률 0%. 그럼 얘도 A네요. 실제가 A인데 AI도 A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맞췄죠? 얘 어떻게 하느냐? 제일 큰 게 이제 얘를 이제 원한 인코딩 바꾸면 100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S라고 그랬잖아요. S 부분에 집어넣어요. 즉 얘를 100에 집어넣어요. 얘를 실제값 L에 집어넣어요. 100에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 다음에 하나씩 비교하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로그 1이에요. 그쵸? 1 곱하기 로그 1은 얼마죠? 로그 1이 0이니까 1 곱해봤자 0이 됩니다. 0. 뒤에 있는 로그 0은 마이너스 모았는데 0을 붙이면 0이 돼요. 자, 여러분 해석학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수학과 있으신가요? 해석학 수업을 들으면 이거 배우는데 0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죠? 0. 그쵸?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죠? 0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두 종목을 수학을 했었는데 해석학을 재수강까지 했었죠. 예. 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한대 한번 발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한대 한번 발생하면 무한대를 몇 번을 빼주더라도 그냥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는 0을 곱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위에 라인에 로그 1을 곱해주고 로그 1을 하니까 이건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 뒤에 0이니까 밑에 거는 두 번째 거는 0, 로그 0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생했지만 0을 곱해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제일 마지막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가 010이라고 그랬다. B라고 잘못 알아맞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S라는 게 0, 1,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문제되냐면 1 곱하기 로그 0 첫 번째 라인에서 벌써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 곱하기 로그 0 하는 순간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옆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돼버려요. 일단 플러스 무한대 하나 나왔어. 그 밑에 시그마로 다 뭐가 나와서 더하든 빼든 난리를 치더라도 무한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의 특징이 뭐냐면 100이면 차례대로 이 뒤에는 100이 나와야 돼. 얘 비트가 정확하게 정렬돼 있어서 들어오면 다 0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라도 엇갈리는 순간 무한대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코스트 함수로서 딱이죠. 원하는 인코딩끼리 서로 안 맞으면 무한대에 코스트가 발생한다. 둘이 똑같지 않으면 무한대에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개념 자체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나왔던 엔트로피 기반의 코스트 함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작 원리 보면 이렇게 되고요. 사실 소프트맥스 엄청 많이 쓰니까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이게 나중 논문이나 뭐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나 그런 거 보시면 다 그냥 마이너스 시그마의 L 로고 S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 저기 도대체 뭔가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짰는지 코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ABC 세 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코드인데요. 이제는 이제 코드를 쓸 거니까 이제 이 슬라이드처럼 2차원이 아니라 한번 4차원을 한번 좀 크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가 A인지 B인지 C인지를 표현하는 데이터 하나가 이게 4차원 벡터라고 하면 얘를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야 될 W 값들은 1/4의 가로 벡터가 들어오니까 얘는 1/4의 세로 벡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A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 B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 C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코드로 만들면 4x1짜리를 이렇게 세 개로 만들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거를 체코제 체크 쌓듯이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서 곱하기 위해서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4x3으로 행렬로 한 번에 퉁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4x3일까? 앞에 있는 4는 나한테 들어온 인풋 사이즈가 4기 때문에 리니어 컴비네이션 할 때 쪽나지 말라고 4 사이즈를 만든 거고요. 뒤에 있는 3은 A냐 아니냐, B냐 아니냐, C냐 아니냐 세 번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세 번 물어본다는 것에 의해서 3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개 중에 하나의 손글씨 숫자를 구별하는 거다. 0부터 9까지 구별하는 거라고 하면 4x1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0이냐 아니냐, 1이냐 아니냐, 2냐 아니냐 해서 9냐 아니냐까지 10번 물어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저 사이즈는 저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한번 물어볼 때마다 여기에서 바이어스 하나씩 따라 붙으니까 바이어스는 총 3개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알고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넘어가면 다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요 앞에 있는 3개는 y 언더바 데이터를 대충 보아하니 c를 의미하는 겁니다. 001이면 c죠? 그러니까 위에 저 노란색 뜬 c를 의미해요. 그럼 그 다음에 3개는
B를 의미 B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B를 의미해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두 개는 A를 의미해요. 그렇게 지금 손글씨를 표현해 줬어요. 4차원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A와 B와 C를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예요. 총 8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뉴럴넷을 보면 이제 더 이상 Y값은 한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0 아니면 1, 리니어 리그레션은 시험 점수라는 점수 값 하나, 이런 식으로 Y는 항상 하나의 값만 가져오는데 지금 A, B, C라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거니까 지금 Y 언더바 데이터만 해도 세 개 값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문자 Y도 세 개 값으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X는 하나하나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네 개씩 사이즈로 벡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X는 4 사이즈가 돼야 되겠죠. 자, X가 4 사이즈이기 때문에 A냐 아니냐를 물어보기 위한 W 값은 4 by 1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세 번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4 by 3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따로 더해주니까 B는 또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를 잘 보겠습니다.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요 두 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두 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얘는 아까 마찬가지로 X가 들어왔으면 W랑 곱해주고 바이어스랑 더해줍니다. W랑 곱해주고 바이어스랑 더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만 했네. 그래서 모델을 완성한 게 아니라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만 했다. 그래서 모델 언더바 LC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tf.n.softmax를 요 모델 언더바 LC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최종 모델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모델 언더바 LC라는 거 왜 굳이 귀찮게 만드냐. 그쵸? 그냥 우리 X에다 W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B 더한 거를 그냥 tf.n.softmax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아까 시그모이드 한 것처럼 왜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거를 이제 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는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이 구글 애들이 텐서플로 만들 때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얘다 써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함수 이름은 숨 한번 쉬고 tf.n.softmax_cross_entropy_with_logis_v2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구글 애들이 만들어준 함수예요. 좀 만들려면 좀 이쁘게 만들고시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만들 때 얘네들이 함수 이름에서 좀 친절함을 발휘해서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 나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까지만 쓰면 코스트 함수잖아요. 근데 위에 뒤에 이게 또 뭔가 붙었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야 너가 만약에 이 코스트 함수를 갖다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가 지금 소프트맥스를 만들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느냐. 그쵸? 소프트맥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프트맥스에 코스트 함수 썼겠지. 그러면 tf.n.softmax를 수고스럽게 쓰지 말고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즉 이 함수는 코스트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tf.n.softmax까지 다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만 줘. 즉 모델 언더바 lc까지만 만들어줘. 모델 다 만들 필요 없어. 모델 언더바 lc만 만들어주고 tf.n.softmax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보면 모델 언더바 lc가 들어갑니다. 코스트 함수 안에. 모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지금 노란색 형태로 취한 저 함수는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입니다. 근데 코스트 함수만 만들어주고 끝났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텐데 얘들이 그 안에다 tf.n.softma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tf.n.softmax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나중에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추론할 때 써야 되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언더바 lc라는 이름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만 했다라는 의미의 그런 함수를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 번째 라인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열 번째 라인은 두 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바이어스 더한 것까지만 한 함수 모델 언더바 리니어 컴비네이션 LC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라인에서는 거기다 tf.n.softmax 씌워서 모델을 완성을 해요. 하지만 학습할 때에는 완성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 것까지만 된 걸 써요. 왜냐하면 코스트 함수, 빌트인 코스트 함수 안에 이미 tf.n.softma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완성된 모델을 넣으면 그걸 두 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을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 것까지만 집어넣어준다. 그거를 실제 값 대문자 Y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점점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만든 코스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그 코스트 함수 만든 거를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로 미니마이즈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세션 돌리면서 초기화시키고 2000 한번 돌면서 트레인을 부르고 이제 뭐 외우겠죠? 트레인을 부르고 트레인 부를 때마다 코스트 함수를 찍어줘서 그 C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를 스텝마다 C를 프린트해주고 거기에 X 언더바 데이터라는 손글씨를 4차원짜리 손글씨를 8개 넣어주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레이블 원하는 인코딩 레이블 8개를 또 집어넣어주면서 학습을 시키면 21번째 라인까지 오면 우리는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값과 B값은 학습이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별표를 쳐줍니다. 그 말은 뭐냐? 야, 새로운 X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W값 몇 개? 4, 3, 12, 12개. 지금까지 계산한 B값 몇 개? 3개. 지금까지 15개 파라미터를 내가 학습시켜왔는데 이 15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12개를 곱하고 거기다 3개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추론해낼게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언더바 LC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값은 가로로 4칸짜리예요. 그쵸? 근데 W는 4바이 3짜리예요. 그러면 1바이 4 곱하기 4바이 3 하면 1바이 3 요 결과 나오겠죠? 바이어스는 3짜리죠. 요거 하나하나 더해서 1바이 3이 변하진 않아요. 그쵸? 그 모델 언더바 LC는 이 1바이 3짜리로 생겼어요. 그 얘는 요 하나하나에 확률값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A랑 제일 비슷한 확률, B랑 C 비슷한 확률, C랑 비슷한 확률인데 아까 말했지만 TF.NH 소프트맥스의 함수는 저 세 개 다 더하면 1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0.7, 얘가 0.2, 얘가 0.1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큰 값의 위치를 찾아야 되죠. 큰 값이 어디 있느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럼 넌 A. 큰 값이 어디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넌 B. 큰 값이 어디냐?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럼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제일 큰 값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1번까지 왔던 건 뭐냐면 요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W스타 비슷한 구했어. 이 트레이닝을 한 2001번의 횟수가 정확한지 아닌지 나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이 값을 가지고 새로운 X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W 곱하고 B 더한 다음에 TF.N.SoftMax를 씌워서 내가 3000원짜리 가로 벡터를 확률값으로 구성된 걸 줄 텐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의 위치만 찾으면 돼 하고 딱 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게 바로 테스트 1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델을 갖다 놓고 실행을 시키면서 새로운 송곳씨를 집어넣어줘요. 너 지금까지 학습한 송곳씨가 이거야? 그 8가지 학습했구나. 자, 새로운 송곳씨 1, 11, 7, 9라는 걸 딱 주면서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알아맞혀봐 했더니 그거를 모델에 넣고 테스트 1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테스트 1이라는 걸 갖다 놓고 뭘 해야 되냐면 요 3개짜리 가로벡터가 나올 거니까 확률값이 제일 큰 걸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제일 큰 걸 찾는다 그럼 맥스 함수를 쓰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걸 위치를 찾으면 아규먼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쵸? 아규먼트 맥스 써주면 제일 큰 거 위치를 찾아요. 이 콤마 1은 뭐냐면 디멘션입니다. 이 가로로 보면서 제일 큰 값의 위치를 찾는 게 이게 1이라는 옵션이고요. 저게 0인가 1인가 그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러면서 찾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가로 벡터에서 제일 큰 값 찾는 거니까 저 1이라는 옵션을 주면서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프린트를 봤더니 일단 송글씨 3개짜리 벡터짜리 한번 프린트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제일 큰 값의 위치를 한번 딱 찍어주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벡터 하나 딱 나오죠? 보면 알겠지만 얘는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아, 10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0.99, 99%라는 확률이네. 99%의 확률을 B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B에 해당하는 1이 나왔어요. 0이면 A, 1이면 B, 2이면 C일 테니까 1이 나왔다면 이건 지금 B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히든 레이어 없이 선형의 스페이스에서 우리 선형 분류를 했을 때 송글씨 ABC를 알아맞추는 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케라스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non-linear function, 리얼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저 오늘의 핵심이죠. 한 시간 반 동안 코드까지 쭉 볼 건데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마치네요. 제가 이거 한 1년 반 전쯤에 제가 이거를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드 구현 빼고 이론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당뇨병 환자 데이터에서 봤듯이 이제 보건 쪽이나 이런 쪽 보건 통계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듣는 통계 기술이라서 이제 간호학이나 이제 메디컬 쪽에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중대 간호학과에 좀 아는 여자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와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실래? 간호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이 슬라이드 보면서 약간 좀 쫄았습니다. 아, 이거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그림을 보여줘도 되나 하면서 제가 틀리게 설명 어쩌나 하면서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호학과 교수님들 다 맞다고 했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 인증 맞는 슬라이드예요. 저게 뭐냐면 저 위에 있는 뉴런에서 아래에 있는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데 하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전달해요. 그러면 그 받는 애가 그 값을 캔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신경세포가 없으면 당연히 감각을 못 느끼니까 전기 신호를 못 느끼겠죠. 아니면 증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쇄를 시키고 기타 등등의 연산작용을 통해서 다 신호를 다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걔가 역치라는 기준을 넘는지 않는지를 보고 그 신호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인풋이 N개가 있다라고 N개의 신호가 들어올 때 그 받는 애 입장에서는 그것을 웨이팅을 걸어줍니다. 0이면 캔슬해버리고 1보다 큰 값이면 증폭을 시켜버리고 0과 1 사이 값이면 감쇄를 시켜버리죠. 걔를 다 더한 다음에 기준치를 넘느냐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넣어서 0.5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똑같아요. 그쵸? XW, XW, XW 다 더해서 곱해서 더한 거는 WX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잖아요. 얘는 뭐 더하기 B가 있든 없든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고 0.5보다 큰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이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저 뉴런의 신경 전달 과정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원래 인풋과 아웃풋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우리 2차원짜리 배웠죠. 뭐 시험 어젯밤 공부한 시험 시간과 족보의 양으로 두 개의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의 값으로 매칭시키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입니다. 우리 코드마다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구름처럼 그려진 뉴럴네트워크 보면 X값은 두 개가 들어오고 Y값 하나 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이게 히든레이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인풋값은 지금 세 개예요. 뭐 어젯밤에 공부한 시간, 뭐 족보의 양, 평균적으로 공부한 시간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우리 그 코드 조금만 응용해도 인풋자리 세 개 만들고 아웃풋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게 뉴럴네트워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히든레이어는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거 X치고 다만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다 다이렉트로 매칭시키는 건 지금까지 한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그래서 히든레이어가 없다 뿐이지 뉴럴넷이 하면 또 뉴럴넷입니다. 뉴럴넷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여기 레이어가 몇 개죠? 지금 여기 레이어가 몇 개일까요? 레이어가 4개 같은데 이게 앤드류 교수님 강의 노트에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오긴 했는데 사실 이 인풋이란 글씨가 가운데 있자고 약간 왼쪽에 있는 이유는 원래 이 옆에 레이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하얀색 박스를 만들어서 딱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그 스탠포드의 앤드류 교수님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사실 레이어는 맞는데 구현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인풋은 그냥 플레이스홀더로 데이터를 받아온 것일 뿐이에요. 아무런 수학적인 연산이 없어요. 즉 수학적인 연산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리니어 컴비네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씌워주는 게 수학적인 연산이거든요. 기본적인 인풋은 그냥 벡터로 받아들이는 값이지 내가 그런 행렬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걸 레이어로 부를 수 있지만 구현 관점에서는 저걸 레이어로 부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구현 관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몇 개? 총 3개밖에 없습니다. 인풋은 인풋 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인풋 벡터일 뿐이에요. 자, 세 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항상 뉴럴 네트워크는 마지막 하나의 아웃풋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히든 레이어예요. 즉 3개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웃플레이 하나에 히든레이어 2개가 되겠습니다. 만약 100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아웃플레이 하나에 히든레이어 99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히든레이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강의 끝날 때 말씀드렸지만 책받침 하나로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혔어요. 8차원 공간에서 지금은 이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짜리 책받침을 들고 여성연구원과 남성연구원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용을 쓰고 있지만 100%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최대한 퍼센트 높게 하는 그 각도를 찾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놨습니다. 저 히든레어 끼어들수록 하나하나씩 끼어들수록 뭐가 되냐면 제 손에 이 책받침이 하나씩 더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걸 쓰고 이쪽에는 이걸 쓰고 저쪽에는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세 개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리니어한 평면으로 이 공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이거에 맨 처음 나왔을 때 히든레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저 일단 논리회로 같은 그때 1950년대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컴퓨터 공학의 역사 짧으니까 기껏 있어봐야 뭐 연구 분야가 뭐 컴플렉시티나 뭐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논리회로가 있죠. 논리회로 전자공학과에서도 많이 쓰지만 자 엔드게이트 보면 논리회로를 모른다 할지라도 간단하죠. 참과 참이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고 거짓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라 치면 모두 1일 때만 까만 점이고 나머지 0이 섞여 있으면 하얀 점이다. 그러면 얘를 나눠라. 그러면 리니어 컴비네이션 평면 하나로 가능합니다. 얘는 히든레이어 필요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아웃 그러면 OR 게이트는 어떻게 되냐? OR은 둘 다 무조건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 하나도 섞여 있으면 참입니다. 얘는 참이 되니까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리니어하게 나누면 돼요. 그럼 얘도 히든레이어 필요 없어요. 히든레이어 필요 없이 분류기 만들면 돼. 즉 0,0, 1,0, 0,1, 1,1 이게 x 언더바 데이터고 y 언더바 데이터로 앞에 있는 것만 1이고 앞에 있는 것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다 그러면 0, 1, 1, 1 이렇게 한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돌려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게 들어와도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히든레이어 없어도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선 이렇게 나누면 50%밖에 정확도가 없고 이렇게 나누면 75%밖에 정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1, 0일 테니까 얘 맞고 얘 맞고 얘 맞았지만 얘 틀렸으니까 정확도 7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걸 딱 발견한 순간 뭐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분류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1969년에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이제 퍼셉트리라는 책에서 논하면서 히든 에러라는 걸 만들면 이런 경우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즉 히든 에러라는 개념은 1969년에 이미 이 마빈 민스키 교수님의 퍼셉트리라는 책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XOR을 형상화한 게 이 그림인데요, 얘는 선 하나로 나누면 이렇게 정확도가 7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를 선 하나 더 그리면 투 레이어를 쓴다. 레이어 하나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레이어가 다섯 개다 그러면 하나의 아웃플레이어 네 개 히든 레이어를 했죠. 레이어를 하나 쓴다 그럼 뭐죠? 아웃플레이어 하나 있고 히든 레이어 없다는 소리예요. 히든 레이어가 없으면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끝납니다. 선형의 함수예요. 근데 히든 레이어가 하나 끼어들기 시작한 순간 이때는 넌리니어로 넘어갑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히든 레이어 하나고 아웃플레이어 하나라는 소리예요. 즉 히든을 하나만 넣어도 0과 1, 즉 A와 B를 저렇게 XOR 형태의 분포가 있더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1969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말로 할 때는 그런가? 긴가? 민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A, B, C라는 세 개 유닛을 만들었어요. A는 X1, X2, B도 X1, X2를 입력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XOR 연산하기 위한 논리 회로의 0, 0, 0, 1, 1, 0, 1, 1 같은 데이터를 입력받은 거예요. 그럼 A는 중간 결과를 내고 B도 중간 결과를 내서 얘네들을 A의 결과는 C에 집어넣고 첫 번째 인자로, B의 결과는 C의 두 번째 인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 번 연산을 해서 C가 최종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X 우리 맨날 가로벡터로 집어넣었잖아. 두 개의 값을. 그렇죠? 시험 공부한 시간과 족보의 양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가로벡터로 집어넣었어요. 얘도 0, 0, 0, 1, 1, 0, 1, 1이라는 그 두 개의 값을 가로벡터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A에 넣고 B에 넣으니까 위에도 올라가고 밑에도 올라갑니다. 그럼 A라는 애는 세로 벡터 두 개짜리가 있을 거고 바이어스 하나가 있을 거예요. B라는 애도 세로 벡터 두 개짜리가 있을 거고 바이어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계산하겠죠. 두 개의 리니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씌워서 하나의 값이 나올 거고, 밑에 있는 애도 1바이 2랑 2바이 1이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하나의 값이 나오면 바이어스 더하고 시그모이드 씌워서 어떤 값을 내보낼 거예요. 나오면 얘네들을 C가 받으니까, C는 두 개의 값을 받으니까 얘도 2바이 1짜리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하나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X는 가로 벡터 두 개짜리가 들어오니까 A에서는 세로 벡터 두 개짜리,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될 것이고 결과를 하나의 값을 더해서 이제 더하기 B 해주고 거기다 시그모드 씌워서 0과 1의 결과 나와서 이게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 밑에도 똑같이 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세로 벡터 두 개짜리가 있고 1 by 2 곱하기 2 by 1이니까 하나의 값이 나오고 거기에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시그모드 더해서 0과 1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얘는 두 개 사이즈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세로로 두 개짜리를 만들어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될 것이고 거기에 바이어스 할 수 있는 B 하나 만들어주고 더해주고 얘를 시그모드 씌워서 0과 1로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요 하나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변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W 여섯 개, B 세 개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써놓고 시작했어요. 뭐냐면 원래 저 학습해서 저를 찾아주는 게 학습이죠. W 빌 찾는 게 학습인데 일단 저게 된다는 게 있다라는 걸 먼저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길 거니까 저걸 한번 되는 경우를 갖다 놓고 시작을 해봤어요. 자, 보시면 우리 처음 예제인 0,0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0,0이 들어온대요. 0,0. 근데 W가 5,5죠? 그럼 0,0과 5,5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0이 더 곱해지니까 그냥 0이겠죠? 볼 것도 없이. 더하기 바이어스 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맞죠? 자, 마이너스 8을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시그모이드 우리 함수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를 0.5로 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x값이 음수면 0.5보다 작게 돼 있어요. x값이 양수면 0.5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보면 돼요.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0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값은 0이에요. 0이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0,0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7로 곱했지만 뭐 아무 의미 없고 0 곱해서 다 사라졌겠죠. 더하기 바이어스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그모드 3이니까 얘는 양수니까 1이 됩니다. 그럼 0과 1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 얘네들을 0, 1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면 마이너스 11 하나만 살아남은 거고 얘를 6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시그모드 마이너스 5를 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0이 나올 거예요. XOR에서 0, 0이 들어오면 0이 들어온 게 맞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시겠죠? 간단한 산수니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 쉬는 시간 때 한번 아니면 식사 시간 때 해보시면 좋을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놨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XOR을 푸는 솔루션이 존재한다. 따라서 히든 레이어 하나 끼어드는 순간 우리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X1, X2가 있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면 2x1과 바이어스 하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시그모드 치여서 넘겨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내려가니까 얘도 2x1자리가 있고 바이어스 하나 있으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시그모드 치여서 0y로 넘겨주면 얘는 두 개 값이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역시 그 두 개를 곱하기 위해서 두 개 사이즈의 세로 벡터 W가 존재하고 얘네들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나의 값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고 시그모이드를 더해서 최종값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 간단하죠? 지금은 값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 XOR 규칙을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00을 넣으면 0이고 01을 넣으면 1이고 10을 넣으면 1이고 11을 넣으면 0이다라는 규칙을 4개를 집어넣고 학습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밑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왜 되냐? 가로 두 개짜리잖아요. 세로 두 개짜리 바이어스 하나짜리예요. 세로 두 개짜리 바이어스 하나짜리. 그럼 얘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데 이 밑으로도 하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2x1짜리 웨이트 팩터와 그럼 1x2 곱하기 2x1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값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고 거기에 시그모이드를 더하겠죠. 그럼 여기도 하나의 값이 나올 텐데 그럼 얘는 총 입력이 두 개가 아니라 더 이상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돼요. 얘는 W가 두 개 값이 아니라 이게 세 개 값으로 늘어나야 돼. 그러면 1x3 곱하기 3x1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거기서 하나의 값이 나오면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시그모드 씌워서 도출하면 됩니다. 우리 XOR 규칙 그 자체를 보면 요게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이 중간에 뭐 어떻게 설계하든지 그 우리 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정말 이건 진짜 텐서플로우 구현할 때 제일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게 유인생 개수가 K개다. 그 바이어스 개수 몇 개? 나오는 거 개수 몇 개? K개. 그쵸? 유닛 하나마다 출력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얘가 입력받는 것도 당연히 K개니까 얘 W의 이 값도 입력값도 K개가 된다. 이거가 항상 세 개의 값은 같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텐서플로우 구현하실 때 이 값 다르게 세팅하면 다 에러 납니다. 행렬연산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서 뒤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얘를 그래서 우리 두 개짜리 이렇게 있겠지만 총 K개, 100개가 있다 하면 2x1짜리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0개로 이렇게 나가겠지. 하나씩 결과를 내보낼 테니까 100개의 결과가 나오면 걔를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주기 위해서 100개 사이즈의 세포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 K개라는 이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다. 요 앞에가 100이 됐으면 뒤에도 100이 돼야 되고 앞에가 200이 됐으면 200짜리 벡터가 나한테 올 거니까 얘는 나는 200x1짜리 세포트가 있어야 되고 이처럼 항상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맥스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렬적으로 2x1짜리 100번 계산하느니 2x100짜리 행렬 하나로 퉁쳐서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게 히든 레이어에서 웨이트 팩터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으니까 XOR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XOR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XOR with binary classification이에요. 뭐냐면 히든 레이어가 아직 없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뉴럴레이션이 있겠죠. 히든 레이어가 없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성능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있었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코드 있죠. 그 당뇨병 환자 코드랑 그 시험 F냐 F냐 했던 그 두 가지 예제 코드 그 코드를 그대로 갖다 놓고 뭐만 바꾸냐? 이제 형광펜 붙인 부분만 바꿉니다. 즉 요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를 XOR 룰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XOR에 맞게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00이면 1이다. 아 00이면 0이다. 01이면 1이다. 10이면 1이다. 11이면 0이다. 그래서 넣어주고 또 어디 바꿔줬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거 그 러닝 레이스는 어떠한 값을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 값 세팅 바꿔주고 트레이닝 횟수도 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요 형광펜 치부분만 다르지 나머지는 이전 코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 다릅니다. 이게 지금 2만 번이나 돌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돌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2천 번만 한 번씩 나한테 생존 메시지를 날려달라 뭐 이런 조건문 잡스러운 거 하나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코스트 얘기를 했지만 코스트가 줄어들고 있나요? 0.693147.2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건 뭐냐면 이렇게 0, 1, 1, 0 이렇게 배치가 있으면
만약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 랜덤 포인트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움직여도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코스트가 많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무렇게 코스트 감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봐도 아, 학습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봤더니 다 0.5라 그러니까 0.5보다 커야 TF.CAST에 의해서 1이 되니까 얘는 딱 0.5에 맞을 뿐 0.5도 크진 않죠. 그러니까 다 0이 되고 이 둘 중에서 요 위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0으로 똑같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두 개가 1이어야 되는데 0이기 때문에 총 4개 중에 두 개만 맞췄다 해서 확률은 50%다. 즉 잘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쓰면 동작을 안 해요. 자 그럼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 똑같은데 지금 7번째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웨이트를 만드는데 히든 레이어 웨이트를 만들었어요. 히든 레이어 웨이트를 만들었어요. 가로 벡터로 두 개짜리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얘는 원래 히든 레이어가 없으면 2 by 1 by 2 두 개짜리 가로 벡터 들어오니까 나는 두 개짜리 세로 벡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짜리 세로 벡터 있었는데 2 by 1을 써야 되는데 2 by 3개 3으로 썼네. 그럼 W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얘는 2 by 1짜리 W가 총 몇 개? 세 개 있구나. 즉 이 히든 레이어에서는 유인 세계수 몇 개다? 세 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 사이즈 두 개 들어오고 히든 레이어에서 이렇게 세 개의 유인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 바이어스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바이어스도 세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짜리가 와서 이 다음 라인에 아홉 번째 라인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름이 H1이에요. 히든 레이어 1이라는 소리입니다. 히든 레이어 1은 어떻게 만드냐면 나는 X 일단 입력 받아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방금 정의한 웨이트 값을 곱한 다음에 방금 정의한 세 개의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을 시그모이드 씌워주면 그게 H1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아웃풋 레이어 계산한 건 똑같죠? 그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W 곱해주고 그 결과에다 바이어스 더해주고 시그모이드 씌워주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완성이 됐어요. 즉 여기서 히든 레이어에 즉 여기 3개짜리 벡터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 넘어가야 되겠죠? 맞죠? 즉 3개짜리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H1이라는 건 지금 형광펜 친 H1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3개짜리예요. 넘어갔으니까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 W 언더가 5라 썼는데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는 1x3짜리 봤으니까 난 3x1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3x1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그렇지 너는 가로 벡터로 3개짜리 왔으니까 나는 세로 벡터 3개짜리로 곱해줘야 넌 하나의 값이 될 거야. 거기 바이어스 하나 값 더해주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서 만든 걸 받아다가 아웃풋 레이어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시그모드 씌워주면 우리의 최종 모델이 완성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함수 쓰는 게 아니에요. X값이 들어왔으면 행렬 연산을 한 다음에 바이어스 붙여주고 시그모드 다 씌워주고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 만들어주고 그걸 다음 레이어에 인풋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X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가 코스트 값이 쫙 떨어집니다. 0.004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값을 봤더니 맨 위와 맨 아래는 0.5보다 작고 가운데 두 개는 0.5보다 크고 게다가 0.99 이상으로 크고 굉장히 그러니까 0.110이 나올 거고 답은 100%의 정확도로 잘 분류할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인공지능만을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히든 레이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근데 지금 두 번째 걸 아웃풋 레이어 하지 않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라고 하면 또 히든 레이어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요걸 한번 갑시다. 예. 이거 이게 74페이지짜리입니다. 74페이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이거를 구현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볼게요. 제가 이거를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거 강의를 하면 맨날 숙제 됩니다. 여기에 있는 W의 개수와 B의 개수는 합이 모두 몇 개인가? 우리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답도 기억납니다. W는 32개, B는 9개, 총 41개. 답도 기억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코드로 구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텐서플로우로 구현해야 돼. 그럼 3개 짜리가 들어와요. 인풋 벡터가. 그쵸? 인풋이 3개 사이즈잖아. 3개 짜리 들어와요. 그럼 이 하나의 동그라미마다 가로 벡터 3개짜리 들어오니까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기 위해서 3개짜리 세로 벡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파란색을 W라고 하고 빨간색을 바이어스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어스는 당연히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내가 인풋 하나 받아서 세로 벡터 3짜리랑 곱해서 하나의 값으로 되고 리니어 컴비네이션 돼서 거기서 빨간색 바이어스 붙이고 그 결과에다 시그모이드를 붙임으로써 하나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모든 유닛에서 그 동작을 네 번을 할 테니까 여기 네 개 사이즈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 히든 레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들어온 인풋은 더 이상 사이즈가 3이 아니야. 4가 됐어요. 그럼 얘는 4 사이즈로 받아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바이어스는 역시 1 by 4 곱하기 4 by 1 하니까 하나의 값도 될 거고 거의 바이어스 하나 더하는 거죠. 그럼 시그모드 씌우는 거고 바이어스 하나씩 더해요. 그럼 얘는 총 4개 사이즈로 나갈 거예요. 그럼 얘도 4개 4 by 1으로 받아줘야 되고 바이어스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느낄 수 있는 뭐냐? 인풋은 왜 레이어가 아닐까? 인풋은 그냥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인풋은 나한테 데이터만 주기 때문에 어떠한 수학적인 연산이 없습니다. 딱 눈으로 보기에는 레이어 같기 때문에 텍스트에서는 레이어라고 굉장히 쓰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입장에서 저걸 레이어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저건 인풋 벡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히든 레이어 1에서의 W값은 모두 몇 개? 3x1이 4개 있으니까 3x4. 얘는 4x1짜리 4개 있으니까 4x4. 얘는 4x1짜리 하나 있으니까 4x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바이어스는 모두 몇 개? 4개. 4개, 1개. 그래서 총 11개가 되는데 사실 이거 잘 보시면 이건 지금 처음 우리가 배울 때니까 하나하나 매트릭스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즉, 얘가 왜 3x4냐? 앞에 동그라미가 3개고 내 동그라미가 4개니까. 그렇죠? 앞에 동그라미가 3개니까 3천째가 들어왔으니까 난 3x1을 만들었던 거야. 근데 왜 네 개를 만들었느냐? 내가 유닛의 개수가 4개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즈 될 때는 왜 3x4냐? 지금 하나하나 행렬 따지지만 나중에 구현하실 때는 앞에 동그라미 3개고 내 동그라미 4개니까 3x4지 뭐. 얘는 자기 앞에 동그라미 4개고 내 동그라미 4개니까 4x4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앞에 동그라미 4개고 내 건 하나니까 4x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이어스는 뭐죠? 그 동그라미 개수예요. 동그라미에다 하나씩 있는 거니까 이거 동그라미 개수입니다. 유닛의 개수 그냥 세면 이게 바이어스의 개수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텐스플로 코딩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보고 앞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 대비 나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리시면 이제 구현하실 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W들, 밑에 있는 건 바이어스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동그라미 여기서는 지금 3개 넣었죠. 히든레이 하나다가 유닛 3개에서 3개 넣었죠. 사실 어떤 교과서를 보면 저희 유닛을 뭐 뉴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렇게 히든레이어 끼어드는 순간 그런 생물학적인 용어는 다 사라지고 그냥 넌리니어한 클래시피어가 되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하나 뉴런이라 부르는 건 좀 약간 오버 같고 유닛이라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닛이 지금 3개가 있어요. 히든레이어 하나에 유닛이 3개가 있는데 저 3개의 유닛이 왜 3개일까?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 2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제로 봤던 건 2개죠? 예제 봤던 건 두 개예요. 지금 세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인풋의 사이즈가 2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풋의 사이즈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왜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요거 사이즈를 몇 개를 둬야 되느냐예요. 우리 전 지금 여기 10개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10개로 만들었다 하면 뭐냐면 2x1짜리 10개 쫙 쌓였어야 돼요. 책꽂이에 책을 쌓듯이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2x1일 테니까 그 10개 있는 거니까 2x10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2x10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 앞에 있는 건 빨간색, 뒤에 있는 건 파란색 한 이유가 빨간색의 개수, 파란색 개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까만색 밑줄에서. 자, 저게 10개가 되면 아까 2x3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연산을 할 거예요. 좀 더 연산을 잘하니까 성능이 좀 더 좋아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똑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레이어를 늘리는 게 좋으냐? 이걸 뚱뚱하게 만드는 게 좋으냐? 즉, 와이드하게 만드는 게 좋으냐? 딥하게 만드는 게 좋으냐? 즉,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 보시면 와이드하게 만들어버리면 와이드하게 만들면 뭐가 좋냐면 이게 보세요. 요거 두 개짜리 차원이 통과한 순간 이때 히든레이 벡터를 몇 개 되죠? 사이즈가 10개가 되죠. 왜냐 하나하나 유닛마다 결과를 하나씩 대출하기 때문에 다 합하면 결과 10개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서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2000밖에 뭐 볼 수 없었던 데이터가 지금 100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훨씬 성능이 다방면을 볼 수 있게 돼서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어떤 게 10000짜리 들어왔는데 얘가 2000이 돼버렸어. 그건 압축 효과가 일어납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좀 줄여줘도 괜찮지만 데이터가 전처리도 안 되고 아무런 것도 아니다 라면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풋 사이즈만큼 보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압축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와이드하게 늘려놓으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뭐 10개가 됐으니까 바이어스도 10개, 그 다음 레이어도 10개를 받아온다 해서 여기 다 10이 돼요. 사실 그 텐서플로우 코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셋은 항상 이렇게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딥하게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한번 3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얘는 인풋이 이 사이즈입니다. 인풋 이 사이즈. 근데 얘가 10이래요. 10이라 하면 얘가 2x1 짜리 받아들일 애들이 10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얘가 다 바이어스 하나씩 다 있는 거니까 얘가 바이어스는 또 10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드론 X라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빨간색 두 개 사이즈를 받아들인 다음에 2x10으로 곱해주고 거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다음에 B1으로 다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 다음 시그모이드를 만들면 우리의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됩니다.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완성. 대신 요 유닛 세계수만큼 벡터가 있으니까 10개 사이즈 벡터가 돼요. 그쵸? 그럼 얘 요 사각형 하나하나들도 지금 얘가 10x1을 서포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 쌓여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쌓여있다. 따라서 10,5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네모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다섯 개.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H2라는 건 다섯 개 사이즈의 벡터가 나가기 때문에 얘는 다섯 개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5. 근데 얘는 유닛에서 여덟 개니까 얘 5짜리 5x1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야 될 거를 총 다 여덟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5x8이 되고 그 바이어스는 총 여덟 개 둬야 되니까 바이어스 여덟 개. 그럼 넘어갔을 때 얘는 8개씩 받아주는 그런 인풋이 필요하고 따라서 얘는 세로로 8개짜리가 있는 그런 헤드넷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8,1 왜냐하면 자기는 유닛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색깔과 오른쪽 네트워크를 보면서 어떠한 모양의 그 베리언스가 있는 히든넷의 사이즈가 베리언스가 있더라도 왼쪽 코드대로만 사이즈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건 겨우 XOR 문제 풀자고 이렇게까지 막 하는 건 뭐 파리 한 마리 잡자고 핵미사일 쏘는 그런 느낌인데 뭐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강의할 때 히든 레이어를 설계하는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히든 레이어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1969년에 나온 마비 민스키 교수님의 책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그때 처음에 나올 때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확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문제가 많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거 보면 알겠지만 인풋은 항상 1차원이어야 돼요. 인풋이 만약 2차원이라 해봅시다. 얘 2차원이야. 2차원이라 하더라도 2x2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버려. 그렇잖아요. 얘가 W1, W2, W3, W4로 하더라도 W1 아니다. X1, X2지. X1, X2, X3, X4로 하더라도 첫 번째 유닛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W값에 의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하나의 값으로 돼버려요. 거기에 바이어스도 하고 시그모드 생겨서 요 하나의 값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속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인공신경망은 2차원을 받아들일 수 없구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히든 레이어 하나 끝날 때마다 시그모드 붙이죠. 자, 아버님이 저한테 만약에 그 100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요새 강남에 집값이 많이 뛰어서 100억은 돈이구나. 10억은 어쨌든 100억을 물렸어요. 그럼 내가 왠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시그모드예요. 그럼 100억을 받았으면 맥시멈 얼마입니까? 저의 출력은 1원 다 까먹고 시그모드 0에서 1세로 매핑을 시키니까 내가 100억이라는 값을 받아도 1로 매핑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문제되냐면 값이 확 사라져버려요. 한번 레이어 통과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값이 중간에 막 다 사라진다. 그래서 옛날에 나오는 책은 히든 레이어를 한 3, 4개 이상 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즉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서 좋은데 얘를 무지막지하게 쌓을 수는 없고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그모이드 문제 그 다음에 그 1차원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한계 이 두 개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확 떴다가 확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녹색의 함수를 쓰자 렐루라는 함수를 쓰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저 함수를 쓰면 보세요. 저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일 때는 액티베이션 안 시킬 거야. 다 0으로 죽여줘. 근데 양수가 되는 순간 내가 받은 만큼 다 내보내줘요. 아버님이 저한테 100억을 물려주셨으면 저도 이제 최소한 액티베이션이 됐다는 조건 하에 100억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히든 레이어가 100억 개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모든 히든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전제 조건만 깔리면 그 100억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100억까지 다 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게 되니까 코스트 함수를 봤을 때 렐루를 쓸 때 코스트 함수가 막 줄어든다. 즉 학습이 잘 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림은 뭐 딴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라디언트 디셉트 옵티마이저 하나만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옵티마이저도 종류가 많아요. 뭐 아담 옵티마이저도 있고
뭐 모멘텀 기반도 있고 SGD도 있고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라서 아쉬운데 이게 PPT라서 아쉬운데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게 당구하듯이 막 공이 멋있게 날아갑니다. 속도도 다른 게. 자, 저게 등고선은 뭐냐면 데이터의 분포예요. 우리가 학습하려고 집어넣은 데이터들의 분포예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옵티마이저가 제일 좋은지 다 달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 미분한 편미분만 계산했지 않습니까? 어떤 옵티마이저는 두번 미분해서 가속도도 잽니다. 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쓸 수 있고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인데 이거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될 옵티마이저가 달라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는 항상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트라이 앤 에러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고 쓴 그 부분이 다른 함수로 바꾸면 다른 옵티마이저를 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쓰시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학습할 때 찾아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항상 만들 수는 없지만 1차원 데이터는 저는 항상 스토키스틱 그라디언트가 좋은 것 같은데 2차원이나 이미지에서는 제가 봤던 코드들은 대부분 아담 옵티마이저를 많이 쓰더라고요. 즉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기법이 뭐 나중에 이미지나 다차원에서 좀 더 성능이 좋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코드가 있을 때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X 784래요. 아 나의 인풋 사이즈는 얼마다? 784구나. Y가 10이래요. 이건 뭐죠? 아 대문자 Y가 10개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인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시케이션 때 배웠고 Y가 3개인 거 혹은 다수인 거는 어디서 배웠지? 아 소프트맥스에서 배웠는데 소프트맥스는 분류기인데 그러니까 얘는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라는 코드겠구나. 내가 배웠던 상식하에서만 나온 구성된 코드라면 자 첫 번째를 봤더니 웨이트를 784 곱하기 256이라고 했다. 그 뭐냐? 784째가 나한테 들어와서 총 256개 유닛이 있는 첫 번째 히든레이어는 유닛 세개수가 256개 있다는 것만 보구나 알 수 있고 그 첫 번째 히든레이어 바이어스도 그래서 똑같이 256이라는 숫자를 맞추셨구나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히든레이어를 완성을 하는데 X값 입력값 받아서 첫 번째 히든레이어 웨이트랑 곱하고 바이어스랑 더해서 tf.sigmoid에 넣는 게 아니라 tf.nn.relu에 넣었다. 저거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렐루 함수예요. 즉 그 액티베이션을 할 때 우리가 렐루 함수를 써야 히든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f.nn.relu로 쓰면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났으면 사이즈가 이제 256짜리의 히든 벡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 256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쫑긋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얘 역시 자신의 유닛 세개수 256개래요. 그래서 얘 두 번째 히든레이어도 유닛 세개수 256개구나 알 수 있고 바이어스가 256개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히든레이어와 두 번째 히든레이어 웨이트랑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렐루 함수 씌워서 두 번째 히든레이어 완성 해주고 세 번째 히든레이어에 그256 사이즈를 집어넣고 왜냐하면 두 번째 히든레이어 유닛 세개수 256이었으니까 마지막 그 이 레이어한테 오는 그 유닛 세 개수도 벡터의 유닛 세 개수도 256이겠죠. 근데 얘는 10개 중에 하나로 매핑한대요. 그 말은 뭐다? 이 10이랑 똑같네 숫자가. 즉 아웃풋 레이어가 왔다. 10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바이어스도 10개다까지 알 수 있고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한 모델을 만듭니다. tf.nn.softmax 쓰지 않고 왜냐? 아까 말했듯이 softmax에서 제공하는 코스트 함수는 tf.nn.softmax까지 다 써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함수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만든 그 결과로서 중간 결과를 코스트 함수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L2, 레이어 2에서 온 것과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만 가지고 아까 배웠던 tf.nn.softmax cross entropy with logis라는 이 함수의 모델 언더바 lc로 집어넣어주고 실제값 y와 비교하면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트레인 함수는 항상 복붙해서 썼듯이 tf.train 안에다가 그라디언트 디셋 옵티마이저를 쓰면 되는데 방금 제가 이미지 같은 데서는 아담도 씁니다 하는 그 아담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로 그냥 쓰면 돼요. 러닝레이 0.01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시켜줍니다. 코스트라는 건 실제값과 모델값의 차이기 때문에 학습이 된다는 건 모델값이 실제값과 동일해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트는 항상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를 이해했어요. 얘는 784,000원짜리 받아서 히든웨어 2개 있고 히든웨어 2개 유닛에서 256개구나. 그 다음 10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구별해내는 소프트맥스겠네. 끝.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가서 뭐 없죠? 이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뭘 하느냐. 사실 지금 방금 한 게 별게 아니라 이거.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자 이 마지막 이 슬라이드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두 개가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원래 딥러닝 인공신경만 그 자체로 가질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요런 네 가지에 의해서 좀 요새 많이 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있는 두 개는 인공신경망 자체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배우겠지만 CNN을 배울 거거든요. CNN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실제로 인공신경망을 1차원밖에 입력을 못 받는데 얘를 다차원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CN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것에 의해서 원디멘셔널 벡터만 받아야 된다는 그 제약을 우리는 해결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렐로 함수를 쓰면서 히든을 많이 쌓을 수 있게 했다. 즉 입력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레이어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인공신경망이 되게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 이전과는 다르게. 자 이제 위에 있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한 말입니다. 이때는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1995년에 제가 국어학번인데 1999년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어요. 컴퓨터반대.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생긴 지가 뭐 10년도 안 됐을 테니까 인터넷에 데이터가 있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학습시킬 데이터도 많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인공신경망이 아무리 파워풀해도 의미가 없죠. 아까 봤지만 지금의 AI는 다 데이터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상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게 좀 힘들 정도로 데이터가 많아요. 두 번째 뭐냐면 GPU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GPU를 굉장히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을 몇 명 많이 가르쳤었는데 컴퓨터공학부 같은 데서는 이론을 할 때 이론은 아무래도 통계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좀 더 파워풀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그 구현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뭐 이런 엠리스트 같은 거 돌리는 이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노트북에서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CNN부터는 노트북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야 돼요. 실제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성능 컴퓨터를 다루기 위한 트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네이버에 테크 컨퍼런스에 있길래 가고 싶다길래 보냈어요. 갔다 와라 했더니 갔다 오더니 프로지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의 네이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연구 장비 못 쓰냐 해서 GTX 1080 그랬다가 무시당한 것 같다고 되게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학생이 무시당하고 보면 교수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과제비를 다 틀어서 1,400만원짜리 컴퓨터를 하나 맞췄어요. 예, GPU를 그때 타이탄 두 개 집어넣고 맞췄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맨 처음 사실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게임? 뭐 하십니까? 컴퓨터를 새로 샀으면 저희 우리 연구 학생들 알겠지만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희는 그 컴퓨터를 박재성 컴퓨터 두 개의 심장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되게 재밌게 잘 썼는데 굉장히 빠르고 잘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코드를 돌릴 때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딱 봤더니 GPU를 유틸라이제이션 찍어보니까 하나밖에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 GPU를 쓰는 거는 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또 멀티 GPU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거든요. 사실은 알파고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정말 잘하는 교수님들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저기 전문가라고 하면 연대 노원우 교수님 이런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2010년 3월에 알파고 처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AI가 팍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원래 보면 암다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암다리 법칙이 뭐냐면 우리 하나의 프로세서로 10초 만에 문제를 푼다. 그럼 두 개의 프로세서는 몇 초 만에 풀 수 있습니까? 나누기에서 5초가 아니라 5초보다 조금 더 들어요. 왜냐? 문제 쪼개는 시간, 붙이는 시간도 있고 또 뭐냐면 얘네들끼리 프로세스 간의 디펜던시도 있죠. 얘의 결과를 중간에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런 시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5초보다 더 걸립니다. 그 프로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AI 알고리즘 자체는 이게 집중하거든요. 이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CNNs 풀었고 그 위에다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얹어서 뭐 효율을 높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뒤에서 그걸 고속으로 연산할 수 있는 암달 법칙에 걸리긴 하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면서 고속 연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알파고 구조는 논문도 나왔고 소스코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누구도 똑같이 못 만드는 이유가 그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아키텍처나 슈퍼컴퓨터 기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연구실은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작년에는 이제 DJX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학교 라이센스만 7천만 원 주고 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제 테슬라 GPU 4개짜리 돌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거 구현을 제대로 된 거를 데이터로 갖다 놓고 구현해서 돌리려면 이제 그런 멀티코어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쿠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공부를 해두셔야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쵸?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 CPU랑 GPU랑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코어가 더 많다. 뭐 당연하죠. 근데 그 GTX 1080 많이 쓴다는데 GTX 1080의 코어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세보진 않았지만 1150몇 개라고 합니다. 1000개 좀 넘거든요. 자, CPU는 코어가 많아요. 몇 개죠? 4개짜리 쓰나? 다들 그렇게 쓰죠. 자, 4개와 1150개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의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CPU는 전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관리입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의 전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트로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기를 먹고 벌떡 일어나서 막 메모리를 달려가서 OS를 깨웁니다. 그 OS는 벌떡 일어나서 뭐하죠? 주변 기기들을 깨웁니다. 마우스 살리고 키보드 살리고 화면도 살리고 다 살린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자주 쓰는 거 캐시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대기타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CPU라고 그러면 GPU는 뭐라고 하면 이런 건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GPU는 뭐냐면 연산을 받아서 그냥 배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GPU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GPU는 1990년대 중반에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왜 만들었냐면 그때 그래픽스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95년도 컴퓨터는 뭐냐면 그때 윈도우 쓰신 분은 알겠지만 윈도우 95부터 GUI가 생겼죠. 마우스가 생겼어요. 겨우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영어 특수효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픽스를 서포트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딱 만들자. 그게 GPU예요. 근데 그래픽스 연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픽스 연산에 레이트레이싱 같이 3D 렌더링 같은 거의 모든 기술은 대부분 다 3차원 행렬연산입니다. 역행렬연산, 행렬연산인데 그럼 행렬연산에 최고 고속화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든 게 GPU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GPU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캐시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캐시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계산해서 결과를 빨리 내보는 게 중요하지 계산 결과를 내가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 계속. 그렇죠? 캐시 없고요. 대신 코어만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PU인데 그냥 코어의 개수가 많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아키텍처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적 자체가 그래픽스 가속화인데 다 3차 행렬 연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히든레이어 연산이 다 보다 행렬 연산이다. 그래서 이게 다 GPU를 쓰면 그때 속도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회사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대학 후배 중에서 한 명이 그 미국에서 박사도 같이 했는데 졸업하고 박사처럼 고생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엔비디아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엔비디아 뜨기 전인데 95년? 아, 2015년 막 되어가지고 엔비디아 뜨기 전인데 주식 받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2016년 아이폰으로 확 떠올랐죠. 팀명 때문에 주식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 그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한국에 갔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여러분께 뭐 권하고 싶은 건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 만드는 건 오늘 하루 열심히 지금 반나절 12시밖에 안 되는데 인공신경망 레이어 쌓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왠지. 여러분 3시간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3시간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CNN까지 오늘 한 4시면 CNN 겐까지 다 돌릴 수 있어요. 하루면 다 되는 거 원래. 하루면 다 되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이상부터 어려운 건 뭐냐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연구실 이제 수업 듣고 돌아가시면 교수님께서 그러시겠죠? 야, 수업 듣고 왔으니까 이제 이거 좀 해봐. 하시겠지만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 이거를 짤 줄 알고 이걸 돌릴 줄 알고 이해는 다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잘 구조화시켜서 인풋을 만드는 것도 노하우고요. 또 이거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는 것도 노하우예요. 그것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기 위한 이 전처리를 나머지를 다 우리가 설명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현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아까 784라는 인풋이 들어오는 코드를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건 다 이제 mnist라는 데이터셋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nist는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쓰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셋이에요. 즉 이렇게 구조는 다 가르쳐줬지만 데이터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mnist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줬어요. 손글씨 이미지를 주고 얘를 가지고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뭐 알아맞추는 게 이제 mnist로 만드는 이제 숫자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28x28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히든 레이어는 뭐라 했다? 아니 우리의 인공신경보다 1차원 인풋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 한 줄로 늘려서 쓴다. 무식하게 한 줄로 쫙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값은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0.8이다 그러면 굉장히 까만색, 0.1이다 그럼 굉장히 하얀색,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의 그라디언트를 가지는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실수값으로. 근데 이 한 줄로 누리면 느려서 인공신경을 집어넣을 텐데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1차원짜리 벡터가 나올 텐데 이 값을 곱하면 784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코드가 바로 mnist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뭐다? 인풋으로 784 들어올 건데 난 0부터 9까지 숫자를 인식하는 거야 라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예요. 이거 그대로 긁어서 붙여도 답이 나올 겁니다. 한 90몇 프로짜리 나올 거예요, 성능이. 자, 이게 mnist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거는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X 인풋에다가는 이미지를 780세트를 넣는다 하더라도 Y 학습시킬 때 Y에다가 레이블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MNIST는 이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레이블도 줍니다. 레이블도 줘요. 당연하게도 원하는 인코딩이기 때문에 10개 사이즈가 될 것이고 1의 위치에 따라서 숫자가 판별됩니다. 0이라는 숫자는 0에 1이 있고 나머지 다 0이에요. 그쵸? 5라는 숫자는 0, 1, 2, 3, 4, 5 5라는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레이블도 다 같이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제가 뭐라 했냐면 히든레이스 유인쇄 개수는 일반적으로 인풋 사이즈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 압축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784가 들어오고 있는데 256으로 압축을 시켜버려요. 두 배 이상.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잘, 너무 좋은 경우에요. 잘 정제되어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송곳이 학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누워있지가 않고 정자로 되어 있고 배경 화면도 하나도 없이 하얀색이고 숫자만 가운데 동일 사이즈로 위에 조금만 위에 한 10, 아니 10이래 한 3 정도? 밑에 3 정도 스페이스 남기고 사이즈도 다 비슷하고 게다가 또 흑백에다가 이것처럼 더 좋은 데이터가 없겠죠. 얘는 좀 압축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그 코드는 이렇게 데이터가 정말 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미리,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이건 MNIST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MNIST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달라요. 즉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5만 5천 개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킵니다. 5만 5천 개를 트레이닝 시켜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 케이스 5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습이 다 끝난 모델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테스트 데이터 5,000번까지 넣으면서 이 5,000개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맞췄냐 이걸 가지고 정확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버전은 55,000개 썼지만 제가 이거 한 두 달 전인가 들었을 때 한 6만 개로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이건 맨날 업데이트가 됩니다. MNIST 데이터셋은 버전업이 되면서 개수는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 예. 실제 코드를 짜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은 MNIST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 보시면 from tensorflow.examples.tutorials.mnist 그러면 MNIST 가져온 것이고 import data 해가지고 MNIST 가져오겠다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 요 MNIST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요. 만든 다음에 input data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쓴 다음에 read dataset 자 이제 dataset 다 읽어봐라 이 소리고 그럼 어디다가 저장할 건데 라는 저장 경로를 써줍니다. 즉 파이썬 코드가 있는 경로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요. 파이썬이 있는 그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폴더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원하는 인코딩 된 데이터를 받아오겠다 해서 원하는 인코딩은 true로 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폴더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미지 한 6만 개가 다 있느냐 5만 5천 개 더하기 5천 개 합해서 6만 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네 가지 압축 파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보려면 이미지 자체를 보려면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써서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일단 그 폴더에 들어가면 네 개의 압축 파일만 있다. 뭐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미지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의 이미지, 테스트 데이터의 레이블 이렇게 네 가지가 압축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럴넷을 만들기 위한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세 페이지 동안 이제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히든레이어 3개짜리를 만들어봤어요. 히든레이어 3개고 각각의 히든레이어는 256개의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에 첫 번째 히든레이어, 두 번째 히든레이어, 세 번째 히든레이어가 각각 256개의 유닛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구현할 때 편해요. 우리 아까 봤지만 똑같은 숫자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걔를 변수를 만들어놓으면 메뉴에서 한 번만 바꾸면 다 바뀐 거잖아. 이렇게 만드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6번째는 맨날 하던 거 import tensorflow stf고 7번째 라인에 time이라는 거 붙여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트레이닝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을 좀 재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실제 데이터를 쓸 거니까 얘가 갑자기 가만히 뭐 학습되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뭐지 이거 죽었나? 살았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 time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트레이닝 시작할 때 타임 찍고 트레이닝 다 끝난 다음에 타임 찍은 다음에 걔네들을 빼주면 총 트레이닝 시간이 나오니까 이 타임을 찍고 싶어서 쓴 거고요. 자 8번은 뭐냐면 총 몇 번 돌릴래? 5,000번 돌리겠다. 5,000번의 셋을 돌려서 학습시키겠다는 거고 한 번 돌릴 때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드에서 하나씩 값을 넣어주면서 학습했지만 배치 사이즈는 뭐냐면 128개씩 집어넣는 겁니다. 뭉쳐서 한 번에 그러면 이겁니다. 뭐 옆방에 종이컵이 5만 5,000개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종이컵 좀 가져와 줄래? 그랬을 때 컵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교수님이 설마 화를 내시겠습니까? 설마? 뭐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다고 투덜을 치시긴 하겠죠. 그러니까 128개씩 이렇게 뭉탱이로 가져오면 좀 더 빠르게 뭐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5,000 곱하기 5,000 돈다 그랬고 한 번 할 때마다 128개씩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1만 곱하기
64니까 여기서 2 빼서 2 넣으면 64만인데 자 64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 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지만 총 트레이닝 데이터는 몇 개? 5만 5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64만 개의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는 5만 5천 개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5천 번을 돌고 한 번 돌 때마다 128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쓴대요. 그러면 총 합해서 64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건 5만 5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능한가 이게? 얘는 어떻게 하냐면 5만 5천 개를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사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 데이터가 많, 이게 근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수학 문제집 갖다 줘요. 그러면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딱 적겠죠. 똑같은 문제집을 고2 들어갈 때 딱 보면 뭔가 좀 알뜰말뜰하죠. 고3 때 똑같은 문제집을 딱 보면 이제 풀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내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동일한 데이터가 자꾸 들어오더라도 다른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어요.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싹 5만 5천 번을 돌았으면 코스트 값이 쭉 감소했을 겁니다. 학습이 됐으니까. 그럼 이 위치의 코스트 값에서의 동일한 데이터와 이 위치의 코스트 값에서의 동일한 데이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복을 해서 돌려도 코스트가 리덕션이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일단 데이터 셋이 많아야 돼. 데이터 꼴랑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안 되고요. 데이터 하나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고 데이터 일단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0부터 9까지 지금 10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분포도 균일해야 돼. 1만 엄청나게 많고 10은 거의 없다. 8은 거의 없다. 그러면 8은 돌려봤자 거기에 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홀더로 우리는 784짜리를 X에서 받아오고 10짜리를 Y에서 받아온다. 까지만 일단 여기 명시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넘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매번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뭐냐면 모델 언더바 AC 그 모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씌워주고요. 코스트 함수 씌워주고 트레이닝하면 돼요. 우리 솔직히 38부터 39번째 밑에 있는 세 줄은 이미 다 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모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워서 최종 모델을 만들 거야. 나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코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모델 언더바 AC를 집어넣어주면 대문자 Y라는 실제 값과 비교하면서 평균을 내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줄 거야. 나는 아덤 옵티마이저를 써서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거야. 요 세 개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언더바 AC, 모델 리니어 컴비네이션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다 알고 있죠. X값이 들어오면 히든레이어 첫 번째 만들고 히든레이어 두 번째 만들고 히든레이어 세 번째 만들고 아웃풋 레이어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줬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 이 코드에서 우리가 봤던 이 코드에서 여기 이 코드에서 요거 반복 한 번만 더 해주면 될 정도로 아까 코드가 똑같은 건데 이거 좀 정리한 거예요. W만 위에서 다 한 번에 만들어주고 B 만들어주고 L1, L2, L3를 한 번에 마지막에 계산해주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면 함수를 만들면 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로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MLP 언더바 AC랑 함수를 만들었어요.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다계층 신경망이라는 함수고 그 함수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닌 리니어 컴비네이션까지만 연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MLP 언더바 AC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인풋을 볼게요. 대문자 X예요. 이건 뭐다? 플레이스홀더에서 이미지 딱 긁어오면 이미지를 통째로 다 자고 더 이상 집어넣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가 통째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 대문자 X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한다?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저기, 파이썬에서 중괄호 보니까 되게 어색하시겠지만, W랑 B를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붙이죠. 히든레이어 1, 히든레이어 2, 히든레이어 3, 아웃풀레이어. 뭐, 히든레이어 1, 2, 3의 바이어스예요. 우리 아까 웨이트 값, 우리 그림 그리면 설명드렸지만, 웨이트 값을 행렬로 정의하는 방법은 내 이전 레이어의 동그라미 개수 곱하기 나의 동그라미 개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내 이전 784의 동그라미 개수 곱하기 나의 히든 레이어 유닛의 개수.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웨이트 곱하기 나의 웨이트. 첫 번째 곱하기 나야 나. 그러니까 세 번째 히든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 곱하기 자기 자신.
이전 레이어 곱하기 자기 자신. 아웃풀 레이어는 세 번째 히든 레이어 동그라미 개수 곱하기 나의 동그라미 개수. 그래서 세 번째 히든 레이어 동그라미 개수 곱하기 나의 히든 레이어 동그라미 개수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다 한 번에 묶어서 해주고요. 바이어스는 동그라미 개수만 세라고 했죠. 그래서 1, 2, 3, 10개 이렇게 세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묶어서 weight variable 변수를 다 정해준 다음에 이 W랑 B를 사용을 해요. 자, 이미지를 받아서 W인데 이름표가 히든 레이어 1이라 찍힌 애들, 즉 히든 레이어 1의 weight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에 렐루 씌워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완성. 그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받아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 weight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렐루 씌워서 완성. 세 번째 히든 레이어는 두 번째 히든 레이어를 받아와서 세 번째 히든 레이어 weight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렐루 씌워서 세 번째 히든 레이어 완성. 세 번째 히든 레이어를 받아와서 아웃풀 레이어의 weight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서 아웃풀 레이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 완성. 그런 다음에 얘를 리턴해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함수를 안 만들어도 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쭉 해도 되는데 그냥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다음에 43번은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때 했듯이 정확도를 재기 위해서 함수를 일부러 먼저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정확도 제일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정확도 잴 때 되면 그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 코스트 트레인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션을 돌릴 준비가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코드를 이해하려면 필요 없는 걸 하나씩 제거하는 형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필요 없는 걸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세션을 만듭니다. 다 아는 거죠? 이해했으니까 제거. 자, 세션을 만들었으면 우리 초기화 시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제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시킨대요. 트레인 시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트레인 시킬 때 시간을 재고, 트레인이 다 끝났을 때 시간을 재서 두 개를 빼주면 총 트레이닝 시간이 나온다. 그걸 위한 거니까 뭐 간단합니다. T1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하기 전에 시간을 쟀었고요. T2라고 해서 트레이닝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재서 프린트 써서 T2와 T1을 빼서 해줬어.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또 형광펜 치고 제거했어요. 그럼 이제 그 형광펜 안 친 저 가운데 부분이 좀 코어 같은데 뭐 이것도 잘 보면 총 우리가 폼을 5000번 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5000번 돌리면 솔직히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 이게 막 하루 종일 걸릴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가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생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50번마다 500번마다 한 번씩 현재 어디까지인지 프린트를 해주는 생존 메시지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있는 연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거니까 얘도 그냥 우리가 아는 거니까 제거.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50번째 라인을 보겠습니다. 50번째 라인은 뭐냐면 스텝 사이즈 0부터 시작해서 이제 5000까지 1부터 시작해서 5000 하나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포문이 도는 거예요. 자, 포문 5000번을 돈다. 이것도 이제 이해했어요. 자, 이제 가운데 51번, 52번째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보고 이 함수에 인자를 넣으면 그 결과값이 얘네들이에요. 그쵸? 얘네들이죠? 얘네 앞에 있는 두 개들. 이거 뭐냐면 mlist 점이에요. 함수 시작할 때 빨간색 박스 보면 자, mlist 점은 뭐냐면 mlist에서 제공한 함수란 뜻이죠. 우리 아까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 두 페이지 전에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 mlist라는 건 데이터를 받아오지만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를 다 받아온다 그랬어요. 그 함수를 쓰려면 mlist. 어쩌고저쩌고 쓴다 그랬습니다. 자, mlist. 한 다음에 train이라고 썼죠. 그 뭐냐면 나는 mlist 함수를 가져올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말했고 점 train 쓰는 순간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를 가져오겠다고 썼고 자, 그 다음에 뭐 썼죠? next 언더 배치라고 썼어요. 나는 배치 사이즈만큼 지금 내 앞에 55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정해주는 개수만큼 이렇게 뜯어올 거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배치 사이즈 변수를 정해줬죠. 128개라고. 그럼 난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128개씩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걸 가져와서 어디 집어넣는다?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와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128개씩 가져오잖아요. 그럼 얘가 함수가 어떻게 했냐면 128짜리 이렇게, 아니, 얘는 이미지니까 784 사이즈죠. 28x28이니까. 이게 784짜리 이렇게 한 줄에 가로 벡터로 가져와요. 왜냐면 우리 인풋 벡터는 가로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줄을 쫙 늘려가지고 784짜리 가로로 가져와요. 근데 몇 개 가져온다고요? 128개, 배치 사이즈만큼. 그래서 총 128개를 가져옵니다. 우리 아까 했듯이 이 그래서 지금 방금 파란색 칠 위에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랑 얘는 점 쉐이프 찍어서 프린트 찍어보면 128 곱하기 784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로로는 128개, 가로로는 이미지 사이즈 784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하나를 128개 장작을 쌓듯이 쫙 쌓아놓은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레이블은 뭐죠? 레이블은 원하는 인코딩으로 10개 사이즈죠. 10개 사이즈. 10개 사이즈가 128개 이렇게 쌓여서 들어오겠죠. 이런 행렬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mlist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뉴럴넷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똑같잖아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함수 풀어 헤쳐가지고 weight bias hidden layer 1, weight 2 bias 2 hidden layer 2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하셔도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갖다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mlist를 가져온 방법은 저 mlist.train.next_배치라는 함수로 가져온 것이고 정해진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온 것이고 걔네들을 행렬로 만들어서 train underbar images, train underbar labels로 집어넣으면 된다. 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 다음 라인에 train 함수 부르면서 other motivizer 부르면서 feed dictrue x에다가는 이미지 넣어주고요 y에다가는 레이블 넣어주세요. 그러면 128개씩 이미지랑 레이블이 뉴럴 네트워크에 x와 y에 쫙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즉 형광펜 친 나머지 부분 제외하고 이 가운데 있는 52번째 라인 이 두 라인으로 이제 모든 중요한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으면 이제 57번째 라인으로 가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57번째 라인까지 봤으면 무슨 소리냐면 학습은 다 끝났어요. 학습이 끝났으면 뭐다? 딥러닝의 3단계, 인퍼런스 혹은 테스팅 단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학습이 다 됐다는 건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얘네들 값들이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개수 세어보면 3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33만 차원의 뉴럴넷이 다 학습됐어요. 그럼 이제 X값에다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도대체 Y값 원한 인코딩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accuracy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ccuracy라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accuracy라는 함수는 이거 다 지우면 accuracy라는 함수를 보면 자, accuracy라는 함수를 보면 얘는 어떻게 하냐? accuracy라는 함수 얘가 지금 여기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를 지금 함수를 보는 겁니다. 얘를 보면 요거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지금 tf.cast 안에 있는 건데 tf.cast의 두 번째 함수 인자 무조건 tf.플러스31이라 쓴다 했으니까 쟤는 의미가 없고 가운데가 의미 있는데 얘는 equal이래요. 양쪽에 뭔가를 넣고 지금 같냐고 보고 싶대요. 얘와 얘가 지금 같으냐를 보고 싶은 건데 argument max예요. 왜냐면 모델이라는 게 지금 10개 중에 하나로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 찾는 거잖아요. 이 모델이라는 것도 가로 10차원짜리 배열이에요. 지금 얘도 대문자 y는 실제 값이죠. 자, 그럼 얘 보면 알겠지만 accuracy의 feed dict로 뭘 집어넣고 있냐면 x에다가는 mlist.test.image예요. 뭐냐면 테스트 이미지 5000개를 통째로 다 집어넣습니다. 즉 가로 이걸 행렬로 보면 가로로는 784의 이 이미지가 5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바이 128로 아 784로 집어넣어요. x에 y에다가는 mlist.test 테스트 이미지의 레이블들을 그러니까 5000바이 10자리를 대문자와의 통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대문자 y는 지금 얘가 5000개를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5000개의 값이 지금 대기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5000개의 값이 여기서 지금 대기타고 있어요. 이게 실제 이름표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얘 모델은 뭐죠? 모델은 뭐냐면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분리해내잖아요. W 파라미터 다 있죠. B 파라미터 다 있죠. 뭐냐면 X를 받잖아요, X를. 요 X를 받아와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AI 모델이에요. 자, mlist 테스트 이미지를 딱 봤어. 학습 다 돼 있어. 딱 보는 순간 이 확률로 봤을 때 3이라고 써준 곳에 그 위치의 확률이 제일 크네? 0.8이네? 그럼 얘 3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과연 3이 맞는지 네가 외친 3이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실제 레이블 값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난 3이라고 외쳤는데 이 이미지의 이름표를 딱 까봤더니 3이 맞아. equal 두 개가 3으로 맞다. 그러면 그걸 캐스트해 놓으니까 true가 equal이니까 true가 될 거고 그럼 얘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난 3이요 라고 외쳤더니 딱 까봤더니 8이었어. 그러면 이퀄하지 않죠? 그럼 얘는 false가 될 거고 따라서 캐스트를 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천 개 중에서 1이 몇 개나 발생되느냐 이거예요. 다 맞았으면 1이 5천 개 있으니까 1 곱하기 5천 나누기 5천이니까 1이지. 확률 100%.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accuracy? 자 그래서 accuracy에서 이 y는 여기 있는 argument max의 의미는 뭐냐면 y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목적 뭐냐면 다 0일 텐데 하나만 1이야. 그 1의 위치가 어디냐? 저 뒤에 있는 아규먼트 맥스는 1의 위치를 찾는 아규먼트 맥스예요. 앞에 있는 아규먼트 맥스는 뭐냐면 나는 1의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값을 찾는 아규먼트 맥스예요. 확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 비교해서 같으면 카운트 올려주고 다르면 그냥 0이다 라고 해주면 총 트레이닝은 제 데스크탑에서 한 14초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accuracy는 95.81% 한 96% 정확도로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히든 레이어 다 없애잖아요? 히든 레이어 다 없애잖아요? 그러면 소프트맥스랑 똑같습니다. 소프트맥스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웃풀 레이어 하나밖에 없는 건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만 해보면 확률이 얼마나 나오면 92% 나와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뉴럴넷 혹시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 목표가 90% 넘으면 된다. 그러면 솔직히 히든을 안 써도 됩니다. 얘는 소프트팩스 써도 99% 나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95% 정도 확률을 원한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로 설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두 번째. 만약에 요 첫 번째 히든의 유닛 개수를 1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784제가 왔어요.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유닛 개수가 하나래. 그럼 얘를 완전히 압축시켜서 하나의 값을 딱 뭉개버린 거죠. 그쵸? 그런데 얘가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들어가버리죠. 또 그때 256사이를 늘려봤자 이미 값을 한 번 다 날아간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확도가 제가 보면 9%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진 다 쉬어보면 25점보다 안 나오면 되게 기분 나쁘죠. 왜냐? 찍은 것도 못하니까. 근데 10지 선다잖아. 10개 중에 하나 맞추는데 10%가 안 나오면 학습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학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피처가 다 날아가서 학습이 안 돼버립니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원의 축소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네, 히든 레이어 설계 지금까지 배우셨는데 좀 어려우니까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텐서플로우 2.0도 그렇고 점점 케라스랑 비슷해져요.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는 지금 텐서플로우 보셔서 알지만 텐서플로우 레이어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케라스는 그럴 필요 없어요. 케라스 안 그래도 돼요. 케라스는 안 그래도 되고 레이어를 다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케라스 시작하는데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 동일한 연구 그룹에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점점 두 개 비슷해져요. 2.0은 아예 그냥 tf.keras에서 텐서플로우 안에서 keras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에 텐서플로우 안에서도 이거를 좀 keras처럼 쓰는 그런 약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오던 거를 이 밑에처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텐서플로우.layers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이렇게 행렬에 연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댄스하는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냐면 tf.layers dance라는 걸 아예 넣어버려요. 그럼 얘는 텐서플로우 레이어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이미지, 요거 인풋으로 받은 이미지라는 거 갖다 놓은 다음에 자, 한번 읽듯이 한번 해볼게요. 내 유닛의 개수는 256개야.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tf.n.rel로 써주길 바래. 해주면 알아서 레이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1 완성. 근데 두 번째 히든 레이어 볼까요? 나는 히든 레이어 1의 결과를 받아오길 원해. 그리고 나의 유닛의 개수는 256개야. 그리고 나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야. 끝! 이러면 히든 레이어 두 번째 완성. 이 히든 레이어 두 번째 받아서 나의 유닛의 개수는 256개. 히든 레이어 3에 정의된 256개고 렐루를 써주길 바래 해서 히든 레이어 3 완성하면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웃풀 레이어는 우리가 근데 액티베이션 함수 쓰면 안 되죠. 그래야 소프트맥스 코스템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얘는 액티베이션 none. 난 액티베이션 안 쓸 거야. 근데 나의 유닛의 개수는 아웃풀 레이어 때문에 10개야.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3 받아서 10개의 유닛으로 연산해주고 액티베이션 안 쓰면 되겠어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텐서플로우가 점점 케라스처럼 변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위랑 아래랑 옛날에 제가 기시감이었는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성능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케라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라스는 10분이면 설명합니다. 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케라스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봅시다. 빨간색 박스만 보면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왜 배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13번째 라인 볼게요. 이게 모델이 시작한대요. 모델은 시퀀셜.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쭉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신경망 자체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시퀀셜하고 시작해요. 그럼 저 모델이란 변수가 자, 이제부터 시퀀셜한 히든 신경망을 만들 거야. 무슨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붙여요. add 첫 번째 레이어를 붙입니다.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되겠죠? 나는 댄스한 함수고 아까 말했죠? 댄스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댄스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행렬 연산 다 해주는 함수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댄스라는 거 붙이고 유닛의 개수 256개,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 끝. 이게 끝입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다른 게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레, 요것에 대한 세팅이 있었어요. 난 어디서 받아온다는 세팅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델점 애드로 뒤에다 그냥 갖다가 풀로 딱 풀로 붙이는 거지. 풀로 붙이니까 굳이 나의 이전이 누구라고 명시해줄 필요는 없어요. 안 해주는데 저렇게 해주면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텐서플로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단점 뭐냐면 복붙이 안 됩니다. 복붙 쫙 한 다음에 변수를 한 시간씩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된다? 복붙이 된다. 한 3초면 레이어 한 3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쭉 붙이면.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도 똑같이 모델점 애드로 나는 256개의 유닛을 가지는 두 번째 히든 레이어고 액티베이션 쓸 거야. 렐루를 쓸 거야. 또 256개고 렐루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웃풀 레이어 붙이면서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 되는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10개를 쓸 거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쓸 거야 라고만 써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뉴럴넷 다 만들 수 있어요. 즉 케라스는 이렇게 다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케라스를 우리 아까 처음부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액티베이션, 댄스, 애드 저런 개념이 아까는 뉴럴넷을 배우기 전에 모르는 얘기들이니까 처음부터 텐스폴 케라스 얘기한 게 뭐하고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럼 모델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소프트맥스 쓴다고? 알았어. 너 소프트맥스구나. 딱 써줬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위에서. 그럼 그 다음 라인에서 뭐 해야 될까? 코스트 함수 만들어줘야 되고 트레인 함수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텐서플러스 했듯이. 자, 코스트 함수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19번, 18번째 라인에서 model.compile이라고 씁니다. 이 안에다가 우리 코스트 함수를 로스 함수라고도 부른다 했는데 로스라는 세팅을 해줘요. 근데 케라스에서는 원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카테고리컬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카테고리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카테고리칼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써주면 얘는 이게 소프트맥스의 코스트 함수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트레이닝은 뭘로 할 거니? 했더니 나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으로 할 거야 해서 SGD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해 줄 거야. 이렇게 써주면 땡이에요. 끝났어요. 여기에 의해서 코스트 함수도 다 만들어줬고 트레이닝 함수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보시는 12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18번째 라인까지 함으로써 자 모델 만들고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복붙 하듯이 애드라는 함수 써서 만들어주고 코스트 함수 정의해주고 트레이닝 함수 정의해주고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세션을 돌려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세션을 돌리는 게 뭐냐 하면 케라스에서는 fit이라는 함수입니다. 모델.fit을 쓰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세션이 돌면서 학습을 하듯이 학습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제일 앞에는 대문자 x에 해당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엔 대문자 y에 해당하는 걸 넣어요. 대문자 x에 해당하는 게 뭐다?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겠죠? 이미지 다 집어넣어주고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 해야 대문자 y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걸 다 넣어주는 거예요. FCO5은 뭐냐면 전체 트레이닝 셋을 통째로 다섯 번 돌린다는 거예요. 케라스는 전체 사이즈가 6만 개였나 그랬습니다. 다섯 번 돌리면 3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겠다는 소리죠. 배치 사이즈는 우리처럼 128로 할 수도 있지만 뭐 30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 제일 마지막 세팅은 뭐냐면 저걸 1로 쓰면 학습하는 중간 과정을 난 다 봐주겠다는 거고 저걸 0으로 쓰면 학습하는 중간 과정 필요 없이 결과만 보여다오 그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끝났어요. 오 이제 세션까지 다 돌렸어. 그럼 이게 얼마나 accuracy가 나오는지 accuracy가 보고 싶죠. accuracy 뭐냐면 이 model.evaluation 함수를 쓰면 accurac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model.evaluation 함수를 쓰면 앞에는 현재 코스트 값, 학습이 다 끝났을 때 코스트 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학습이 다 끝났을 때 accuracy가 나오는데 사실 코스트 값을 봐봤자 0.00687 뭐 이런 값인데 봐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언더바로 안 찍어줬고요. accuracy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accuracy만 accuracy라는 변수로 받아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 우리가 이 accuracy를 잴 때에는 우리가 테스트 이미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레이블을 둬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연산을 해서 현재의 정확도를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accuracy를 프린트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라인은 이건 텐서플로우에서 없는 건데 model.summary라고 해서 요걸 치면 현재 모델 내가 만든 거를 테이블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너는 히든 레이어 3개 만들었고 히든 레이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히든 레이어마다 유닛의 개수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제 고려대학교 오기 전에 처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있었는데 중대 컴공에서 컴파일러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텀 프로젝트를 뭘 했냐면 파이썬으로 짠 이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고 이거를 파싱을 해서 레이어마다 값을 읽은 다음에 우리 텐서플로우에서 서머리 함수 없잖아요. 텐서플로우에서 저 서머리 함수 쓸 수 있게 만들어라 했다가 강의 평가가 아주 어쨌든 예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앞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모델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케라스도 그렇고 모델 만들기 전에는 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케라스를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겠네요. 자 케라스 유틸스 넘파 유틸스 이건 뭐냐면 원한 인코딩 해주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쓴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건 mnist라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그냥 그 keras.dataset 안에 있는 mnist를 가져오라는 소리고요. 케라스 모델 중에서 시퀀셜한 모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고급 인공지능을 배우더라도 대부분 다 시퀀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케라스 레이어스는 댄스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매트릭스 연산에 댄스한 레이어를 쓸 거예요. 나중에 CNN 들어갔잖아요. 저 컨볼루션 레이어 써야 되거든요. 그 컨볼루션 2D 그 다음에 뭐 풀링 레이어 쓰면 풀링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쟤는 기존에 존재하던 레이어들을 다 가져가서 껴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레이어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제일 기본적인 댄스만 가져와요. 그러면 케라스에서는 mnist에 어떻게 가져오냐 mnist.load_data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트레인 앞에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로 묶어서 가져오면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 테스트 언더바 레이블 하면 테스트 이미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총 개수 아마 6만 개 컴마 28 컴마 28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트레인 언더바 레이블은 어떻게 생겼냐면 6만 개에다가 레이블 값이니까 우리 아까 원한 인코딩 쓰니까 10이랑 써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원한 인코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1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줘. 3이면 3, 3이면 4 이렇게 써있어요. 이걸 원한 인코딩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개수가 6만 개가 아니라 만 개, 만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개수가. 그런 다음에 그게 실제로 맞는지 쉐이프라는 걸 붙여가지고 실제로 한번 찍어봤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쉐이프로 찍었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6만, 28, 28, 6만, 1인데 1은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이렇게 나오고 만, 28, 28, 만, 1 이렇게 해서 여기는 트레이닝 데이터구나,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쟤를 한 줄로 만들어야 우리가 인공지능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28, 28은 상당히 한 줄이 아니라 2차원이죠. 얘를 곱해서 784라고 이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인공지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원래 트레이닝 이미지를 갖다 놓고 리쉐이프라는 걸로 이제 모양을 좀 바꿔줄 건데 처음 그 이미지에 있는 쉐이프 0에 있는 이 6만이라는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뒤에 있는 건 28 곱하기 28에서 784로 만들어주면 저 3차원짜리 어레이를 2차원으로 쫙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력을 이렇게 하듯이 전체 사이즈는 변하지 않지만 모양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케라스에서는 이미지가 아까 텐서플로우에서는 0에서 1 사이고 그 안에 있는 값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흑백인지 칼라인지 다르다고 했는데 얘는 케라스는 이미지가 어떠냐면 0부터 256까지의 정수예요. 얘를 그럼 다운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256 해서 값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추기 위해서 일단 정수에다 그냥 255 나눠버리면 값이 사라지니까 얘를 S타입 얘를 인티저에서 플로팅형으로 일단 형을 변환시켜준 다음에 255.0으로 나눠주면 값이 0에서 1세로 쫙 다 매핑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딥러닝 열심히 돌리는데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 값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인풋 데이터를 인풋 벡터의 값을 0에서 1세로 한번 보정을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시그모이드가 끼어들면 1보다 큰 값 나오면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트레인 이미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이미지도 동일하게 모양을 조금 바꿔주고 값도 0에서 1세로 조정을 해주고 시작하고요. 자, 레이블은 조정할 게 뭐냐면 레이블은 딴 거 없고 원한 인코딩이 안 되는 값이니까 원한 인코딩을 바꿔줘야 돼요. 자, 원한 인코딩 해주는 자동 함수가 있습니다. num underbar utils to categorical. 아까 이거 1번 라인을 쓴 이유인데요. 1번 라인을 쓰면서 np underbar utils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to categorical라는 함수를 쓰면 그 안에 값 들어오면 자동으로 원한 인코딩으로 다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모든 코드 끝났어요. 결과를 보시면 자, 에포크 총 5번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포크 5번 중에 1번, 5번 중에 2번, 3번, 4번, 5번 총 똑같은 데이터 6만 개를 돌리면서 하는데 지금은 결과를 킵쳐서 그렇지만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이 등호가 없다가 쫙 늘어나요. 쫙 늘어나요. 되게 멋있습니다.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얘 막 값이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를 만 개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만 개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걸 쭉 보여주고 있고요. 총 96.02, 약 96%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모델점 서머리하면 테이블로 표현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256개를 가진 히든 레이어들이고 댄스한 히든 레이어들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1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댄스한 아웃풀 레이어다. 그러니까 총 파라미터는 뭐냐면 W 개수 더하기 바이어스 개수예요. 즉 저건 뭐냐면 아마도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건 784 곱하기 256 더하기 256입니다. 암산 되십니까? 예, 뭐 저거 값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얘는 뭘까요?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이겠죠? W 더하기 P니까. 그럼 얘도 뭘까요? 얘도 256 곱하기 256 더하기 256입니다. 뭐 암산으로 계산이 좀 버겁지만 그래도 식이 똑같으니까 두 개 값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두 개 값이 같네요. 아마 그러면 맞겠죠 뭐. 자 그럼 세 번째 아웃풀 레이어는 뭐죠? 256 곱하기 10 더하기 10이에요. 이건 암산 되겠죠? 256 곱하기 10 하면 2560 거기 10 더하면 2570인데 보시바치 25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 히든 레이어 1, 2, 3 아웃풀 레이어까지 다 더하면 이제 총 335,114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뉴럴넷을 학습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라스 쉽죠? 자 이제 케라스랑 지금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뭐 다음에 CNN이랑 걔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앞에 있는 케라스 복습은 식사 후에 할 건데 끝나기 식사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케라스 딱 보니까 어때요? 엄청 쉽죠?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만듭니다. 대신 레이어마다 여러분이 컨트롤 쓰는 게 별로 없어요. GPU를 돌린다 안 돌린다 세팅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할 때 캐나스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언제 캐나스가 파워풀하냐?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회사는 빠른 주어진 시간 내에 구현을 해야 되잖아. 시험 데이터를 막 박아놓으면서 그때는 캐나스가 짱입니다. 진짜 뭐 코드 양도 거의 절대적으로 작아요. 아까 3페이지에 걸쳐있던 코드가 한 페이지로 정리되잖아요. 코드 양도 훨씬 적고 가독성도 높고 진짜 좋아요. 근데 캐나스는 주어진 구조만 쓸 때 좋고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연구소 단위가 아닌 이상은 내가 나만의 뉴럴에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캐나스 쓰지 말고 텐서스나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를 써야겠죠. 그것처럼 이제 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뉴럴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금 현재 배우시는 과정 중에서는 하나하나 구조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니까 텐서플로우 위주로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식사하시고 돌아오셔서 2시부터는 앞으로 복습하면서 캐나스 코드 다 보고 CNN, GAN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